인천 둘레길 11코스입니다. 연탈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쪽 1번 출구가 이 들머리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동해서 가볼 예정인데요. 11코스는 골목길과 달동네를 추억하며 걷는 길입니다. 이쪽 왼쪽으로 해서 이동해 봅니다. 여기가 이제 도원역이죠. 자, 이쪽 방향으로 이동해 봅니다. 보시면 여기가 방옥철도 최초 기공지입니다. 방옥철도 최초 기공지. 자세히 나와 있네요. 자, 이쪽에서 이동해보죠. 둘레길 이정표 보이시죠? 이쪽 바로. 국수집 길로 해서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정표 보이시죠? 자, 인천 둘레길 이정표 골목길 이동합니다. 여기 보시면 둘레길이 있으시죠? 둘레길 이정표 보입니다. 여기 리본 보이죠? 지금 이곳은 마을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달동네인데요. 순찰구역도 되어 있고요. 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달동네는 사람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단치 금지 써 있죠. 여기가 이제 달동네입니다. 11코스에 저희가 보이스 드라마 찍어진 방송인 것 같습니다. 잠깐 보고 가죠. 저 앞에 때가 있어요. 자, 이쪽 방향 이동할 겁니다. 자, 이쪽 골목길을 해서 이동할 것입니다. 인천 둘레길입니다. 11코스. 여기 보이죠? 개 소리 지르는 거.
자, 이쪽 방향이요, 왼쪽. 항상 지적되는데 조용하네. 사람들이 다 놀랜데 여림은 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두 마리나 있네. 놀래다 빠지지. 얌전하긴 블로그엔 그런 얘기 없어. 다 놀랬대지. 아빠가 지나가잖아. 자,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완전히 골목길인데요. 발톱네. 이동해봅니다. 여기 다른 코스에 있습니다. 거의. 자, 보시면은, 선도교 인천교구입니다, 여기가.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인천 둘레길 이정표. 자, 이쪽입니다. 직진 리본 보이시죠? 자, 이쪽 방향 갑니다. 달동네 골목길이 참 정겹기도 하면서 사람이 없다는 게 참 그렇네요. 개발 때문에. 청둥마을입니다. 여기 청둥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보안에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쪽은 내려가서 이동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천 둘레길 방향 우측입니다. 인천 둘레길 이정표 빠져 여기 건너목을 받는 겁니다. 여기가 그저 찹쌀인절미로 유명한 창영떡집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저희도 명절 때는 가끔 사먹는데요. 이쪽이 창현과학관입니다. 이 찹쌀떡 사러 왔습니다. 수인조입니다. 이건 통인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원이요. 설 명절 맞이해서 한번 맛있는 찹쌀떡 사갑니다. 자. 아, 그리고 여기 저 인천 세무서 자리고요. 세무서로 이동하는 거죠. 여기 인천 세무서 자리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 봅니다.
인천 둘레길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거는 창녕교회입니다. 여기 빌라단지를 끼고 올라가 봅니다. 이쪽에서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산업청 밖을 지나서 이동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둘레길 2번 보이고요. 보시면은 인천 둘레길 이쪽 방향 이동합니다. 금창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여길 지나서 이동할 것입니다.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 둘레길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지나서 초가집 무용도가 있습니다. 숙소안 한번 보시고요. 자, 이쪽으로 직진합니다. 인천 둘레길이고요. 이 창영초등학교는 그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뛴 유현진 초등학교 모교입니다. 여기가 야구부도 아직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야구부들 하고 있죠. 유현진의 모교입니다. 여기가 창영 초등학교입니다. 이제 여기 지나면 배달이 번쩍박 나와요. 반 정도 온 거죠. 여기 이제 주말 농장 자리고요. 아직 겨울이라 쌩하네요. 자, 우리는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11코스 쪽에 있는 그 배달이 역사문화마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문화 역사 배달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으로 나면 배달이 한 책방길이 나옵니다. 인천문화양주장입니다. 여기가 인천 둘레길 이점표 보이시죠? 배달이 헌책방 거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놨어요. 보시면 일부 열린 데도 있네요. 지금 도깨비 촬영지였답니다. 이쪽이 잠깐 보고 가자. 둘레길 이동합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쪽 건너목에서 건널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 정도 보이고요. 이쪽 방향입니다. 도심을 걷는 길인데 대로변을 벗어나니까 좀 낫네요. 소음이. 자, 이쪽 방향 이동해 봅니다. 이 앞에 보이는 터널이 송년 터널인데요. 그 도시계획상 뭐 정지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폐쇄가 된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익을 떠나서 뚫어야 되는 건데 좀 문제가 있네요. 자, 이쪽 둘레길 이동합니다. 보시면은 전 둘레길 이동표 보이고요. 이쪽 방향입니다. 보시면 이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종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쪽 방향입니다. 여기가 송영근린공원입니다. 송영근린공원. 여기가 향적사입니다. 향적사를 지나서 이동할 것입니다. 여기가 향적사입니다. 향적사를 나와서 일반 도로를 가다 다시 또 공원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보시면 인천 둘레길 이정표 보이죠? 자, 이쪽 다시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인천 둘레길 이정표 보이시고요. 자, 이동합니다. 인천 둘레길 11코스 이 송영근린공원 지나서 쭉 이동합니다. 동민천 여기 날머리인데요. 한번 쭉 이동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놀이터가 있네요. 어린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입니다. 자, 이쪽 방향 이동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데크길로 이동할 것입니다. 데크길이고요.
뒤쪽 하늘 센터 정원방에 이동합니다. 보시면은 괜찮 둘레길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지막 코스 부분인데요, 지루하지 않고 데크필도 있고 참 좋아요. 이게 지루하죠? 그냥 평지만 걸으면 가끔 이렇게 데크필도 있는 게 좋죠. 데크길을 잘 조성해 놨네요. 천천히 오세요. 이쪽에서 다시 우측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보시면 인천 둘레길 이정표 보이고, 저기가 한번 가보죠. 뭔가 있습니다. 이게 송현 배스지 제수변시라는 겁니다. 인천 최초의 상수도시설인데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죠. 인천 최초의 상수도시설이자 도시계획시설이랍니다. 송현 배수지 제수변실입니다. 거의 90% 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 왼쪽으로 해서 이동합니다. 여기가 하늘 생태 정원이랍니다. 하늘정원에 나와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작은 초가집 모형도 나와있네. 보시면은 작은 초가집 모양입니다. 익살스러운 나무 목각 인형이고요, 예. 노 부부가 열심히 일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도국산 달동대 박물관인데요, 코로나로 폐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국산 달동대 박물관입니다. 여기가 수도국산 박물관입니다. 달동네 박물관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와서 보도록 하죠. 자, 이쪽 방향 이동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송영시장 방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인천 출신의 대한민국군이 초속이 된 광무 광무꾼입니다.
김동수님. 인천 최초의 만수연대 제자 김명진님. 대한무기 원로배우 황정수님 보시면은 나와있고요. 인천 둘레길 11코스 이름을 잘 아는 김찬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세계 1등 무전 최초로 배낭족으로 무전여행 가신 분이요. 김찬사님. 여기 송현시장입니다. 잠깐 보입니다. 보시면은 송현시장 역광의 길입니다. 관람로 날머리 동인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11코스를 마치고요. 이 화상이 운영하는 용어반점에 왔습니다. 노포츠 중에 하나고요. 한번 들어가서 맛있는 걸 먹고 보상을 하겠습니다. 용어반점이 매우 달라요. 볶음밥이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맛있게 드셔보세요. 국물도 계란국물 하나. 맛있는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계란도 있고요. 예, 도심을 통과한 둘레길은 지금 맛집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이 인천 용화반점이 볶음밥이 최고랍니다. 전국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군만두인데요. 군만두도 그냥 수제 만두 같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군만두. 빵에 떡이랑 하나도 있어요. 해 팀이 한번 더.